여러분 81번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보시게 되면은 이거 문법 문제 중에서도 동사를 가지고 장난을 쳐는 문제란 느낌이 드셔야 되는 거고요. 동사 문제란 느낌 드셨으면은 동사 자리인지 그 다음 수일치, 능동, 수동, 시제 순서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장 구조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빈칸 기준 앞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since가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since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전치사로 쓰여서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접속사로 쓰여서 주어동사 문장이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 빈칸이 있고 이 앞에 명사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 주어 동사를 받을 수 있는 접속사로 쓰였다는 느낌이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빈칸 자리 동사 맞네 하는 순간 동사가 아니네를 봤더니 아쉽게도 동사 자리에서 우리가 없앨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어요. 다 동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수일치예요. 수일치 가볍게 할 수 있겠죠. 왜? 주어가 is라는 단수 명사입니다. A부터 확인해 볼게요. had renovated에서 had pp라는 거는 뭐죠? 과거보다 더 이전에 쓰는 과거 완료라는 건데 여러분 문법 용어를 알기보다는 얘를 언제 쓰는지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보다 더 이전의 일을 가리킬 때 had pp를 쓴다라는 거고요. 얘는 수일치랑 관련 없이 다 이 형태를 이제 쓰는 거고 B was라는 거 단수 가능하고요. C도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수일치 상관없고요. was 다 가능합니다. 그럼 수일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선택지가 이제 존재하지 않았죠. 그 다음 능동수동을 갈 건데 이제 여기서 조금 갈리겠네요. A는 뭐죠? had pp 능동이고요. 얘는 수동이고 능동이고 능동이에요. 여러분께서 능동수동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는 딱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비동사 형태가 보이고 그 뒤에 PP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A에는 비동사 형태가 보이지 않았고요. B는 비동사 형태 보였고 PP 보였고요. C는 비동사가 아예 없었고요. D는 비동사 보였지만 ING입니다. 얘는 능동이에요. 그래서 비동사 PP 얘를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고 이거일 때만 수동태라고 딱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 C, D는 능동 그리고 B는 수동이에요. 우리 뭐 확인하라 그랬죠? 능동태, 즉 얘는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능동태로 쓰였을 때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last year라는 시간 부사만 나왔습니다. 그럼 이 자리 능동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능동태 다 없애면 자연스럽게 정답은 B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바로 B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어떻게 푸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푸냐면 일단 동사 문제네 라고 해서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봤는데요. 제 눈에는 since가 보입니다. 그럼 저는 since가 보일 때요. 항상 하는 게 뭐냐? 그 앞에 뭐가 있냐? has pp가 있는지 항상 봐요. has pp 혹은 have pp고요. 여러분께서 이 구조를 그냥 아예 암기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주어가 나오고 현재 완료라는 애가 딱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since가 부사절 접사로 쓰여서 또 다른 문장, 주어 동사를 이끌어와요.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해석법은 이렇게 됩니다. 주어가 과거 동사한 이후로 이 주어가 pp해 왔다란 뜻이에요. 오케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10년 전입니다. 10년 전부터 어떤 가게가 10년 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을 해온 상태예요. 이 말을 할 때 10년 전 이후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치고 싶을 때는 딱 이 구조를 쓰면 돼요. Since 주어 과거 동사 즉 주어가 10년 전에 오픈한 이후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라는 거를 has pp나 have pp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has pp랑 since가 함께 문장에 나왔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가장 우선적으로 뭘 집어넣을까요? 과거 동사를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저는 문장을 볼 때 한 번에 보는 그 문장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런 게 바로바로 눈에 띄어요. 그러면 과거 동사네 하는 순간 A랑 A만 없어지네요. 아쉽게도. 그럼 B, C, D 다 과거 동사입니다. 이랬을 때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뭐예요? 얘가 수동, 능동, 능동이니까 바로 확인하고 B.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예 같은 경우는 능동 수동도 한번 구분해 봐라, 수일치도 한번 해봐라 해서 선택지를 좀 골고루 해놨어요. 근데 보통은 과거 동사를 선택지 ABC 중에서 하나만 주고요, The since와 과거 동사 조합을 알아? 라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트를 암기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문법 문제에서도 이게 많이 쓰이지만 실제 파트 3, 4, 파트 6, 7에서도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과거 동사한 이후로 라고 해석되고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주어가 뭐뭐 해왔다, 이 세트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1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82번도 이어서 갈게요. ABCD 봤더니 또 동사랑 관련된 문제 느낌이 드시죠? 그럼 뭐하라 그랬죠?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예요. 빈칸 앞에 보니까 주어가 있고 바로 동사라고 집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 빈칸 뒤에 동사가 있을 때는요, 여기부터 후치수식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 쉽게도 빈칸 뒤에 동사 형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빈칸은 동사 자리가 맞다라고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지 C를 제껴줄 수 있겠죠. 투동사나 동사 ing는 동사 형태는 들어가 있지만 진짜 동사 자리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수일치 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만 조금만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 얘를 have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has가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바로 D를 찍는 분들이 계세요. 왜? 여기 S로 끝났으니까 아, 주어가 복수 주어인가 보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주어 형태를 좀 잘 보시게 되면요, 대문자로 연이어서 단어들이 구성되어 있죠. 두 개 혹은 세 개, 더 나아가서 네 개까지도 존재를 하는데 이런 애들은 보통 회사 이름, 뭐 시스템 이름, 뭐 사람 이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여러 개가 동시에 등장한다 했을 때는요, 얘는 딱 하나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딱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Rose Instruments라는 회사 이름인 거예요. 따라서 이 S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D가 정답이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원래 형태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S로 끝났다고 다 복수 주어가 아니라 이 대문자가 연이어서 있을 때는 그냥 이 하나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 이거 하나 좀 알아가시고요. 그러면 수일치를 했더니 단수예요. S는 지금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니까 has 가능하고 is 가능하고 has 가능하네요. 보통은 이렇게 have가 하나 주어져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소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깊게 좀 갔습니다. 그럼 지금 다 살아남았고요. 세 번째 뭐 보라 그랬죠? 능동 수동이고 여러분 머릿속에 수동태는 뭐라고 기억되셔야 돼요? 비동사가 보이고 그 다음 PP 형태여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비동사 보이네요. 근데 ing예요. 능동입니다. 비동사 보이고 ing네요. 능동이고요. 비동사 보이고 수동이에요. 그쵸? PP니까 수동입니다. 그럼 우리 뭘로 구분하는 거라고요? design이라는 것이 대상을 가져올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 대상, 목적어가 있는지 보는 건데 guitar라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D를 없애줄 수 있는 거고 이제 또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왜? 능동태가 지금 두 개나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뭐 보시는 거예요? 시제 보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화면을 좀 지우고 이제 살아남는 애들이 이 두 애들이죠. 오케이? 이 상태로 시제를 보시는 건데 어떤 시제 포인트가 있나 봤더니 지금 이 부분이 보이시나요? For the last 10 years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리면요. Over 그리고 대표적인 게 for 그 다음에 during 그 다음에 이어서 올 수 있는 게 in 그리고 through 되게 많습니다. through 그 뒤에 the last나 the last 혹은 past가 나오고 기간이 나오는 이 세트 표현이 있어요. over the last 기간, over the past 기간 혹은 for the last 기간, for the past 기간 이 세트 표현일 때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합니다. 지난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여기 해석에 적용을 해보면은 지난 10년 동안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 한번 해볼까요? 지난 10년 동안이라는 거는 우리 딱 그래프로 딱 봤을 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부터 현재, 지금까지, 10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딱 아우를 때 우리 뭐라 그러죠? 지난 10년 동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쓸 수 있는 시제가 뭘까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since 뭐예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르고 싶을 때 since로 과거 시점을 딱 가리킬 수 있고 뭐뭐한 이유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제를 쓸 수 있다? 이걸 쓸 수 있다 했어요. 현재 완료라는 거는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시제였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이라는 거는 10년 전부터 현재까지잖아요. 그럼 어떤 시제 써야 돼요? 현재 완료 써야 됩니다. 그럼 봤을 때 has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거고요. 얘는 그냥 현재 진행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has been ing도 하나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로 이제 나왔을 때 has been ing가 나왔을 때는요. 그냥 과거부터 현재까지 ing 해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has pp가 아니라 has been pp, has been ing를 쓰는 것뿐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여러분 머릿속에 아 이런 세트로 쓰일 수 있구나. For 보통은 이렇게 더 가리키죠. For the last 혹은 past 기간이 나왔을 때 지난 몇 년 동안이라는 거기 때문에 어울릴 수 있는 표현은 현재 완료다. 정답 A 고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83번도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BCD 봤더니 얘도 동사 가지고 장난을 쳐놨습니다. 그럼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보는 건데 빈칸 앞에 the company가 보이고요. 컴마 시제. 시간과 관련된 거 나온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빈칸 뒤에 동사 없기 때문에 여기 동사 자리네 하는 순간 없어질 애들을 봤더니 다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낄 수 있는 선택지였고요. 두 번째는 수일치겠죠. Our company는 하나이기 때문에 was 가능하고요. 미래 가능하고요. had pp는 수일치 상관없다 그랬죠. open은 opens라고 했었어야겠죠. d를 제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 했고요. 능동 수동입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비동사 보이고 ing 능동입니다. 비동사 보이지 않고 그냥 will have pp고요. had pp 능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had pp가 수동이 되면요. had been pp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다 능동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마지막 시제입니다. 오케이. 그럼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봤더니 아까 제가 초반에 가리켰던 이 부분을 가리킬 수 있겠죠. 일단 여러분께서 미래 완료 이런 걸 모르시더라도요. By this time 뭐가 보여요? Next year예요. 그러면 미래잖아요. 내년이니까. 미래랑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Will이 들어가 있는 B가 정답이 되겠죠. 그냥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왜? A는 과거고요. 제가 head pp는 뭐라 그랬죠? 과거보다 더 이전인데 미래랑 같이 쓰일 수가 있을까요? 못 쓰여요. 정답 B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을 도출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남았었고요. 이런 세트 표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by가 나왔을 때 우리 많은 분들께서 뭐뭐에 의해서 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by가 어떤 시간과 함께 쓰이잖아요. 시점과 함께 쓰이면요. 두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뭐뭐까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 by 뭐뭐라고 쓰고요. 혹은 뭐뭐 즈음에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거 해석을 해보면요. 내년 이맘때쯤에,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내년 이맘때쯤에 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년 한 뭐 7월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7월. 내년 7월이 있고요. 지금 이게 현재예요. 그럼 현재에서 미래까지를 뭔가 아우를 수 있는 게 조금 중요한데 솔직히 미래 완료라는 거를 그렇게까지 우리 토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때쯤에 내년 이맘때쯤에 무언가 완료가 되어 있는 그걸 언급할 때 will have pp를 씁니다. have pp만 쓰면 현재 완료지만 will이 들어갔을 때는 미래 어떤 시점에 뭔가 완료되어 있을 거야 라는 느낌으로도 좀 주로 쓴다라는 거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우리 회사가 다섯 개의 새로운 지점을 오픈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뭐뭐 했을 것이다. 그때 딱 다섯 개가 다 오픈이 되어 있을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그냥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미래랑 관련되어 있는 시제가 보이면 그거 찍으시면 돼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81번, 82번,
83번 설명이 조금 길긴 했어요. 왜냐? 그냥 이거 하고 암기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쓰이는지를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암기가 돼야 그게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문법 문제를 풀 때요. 암기를 해서 맞춰야 되는 문제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무작정 다 암기해야 돼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한번 왜 이렇게 쓰이는지를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근데 그냥 암기만 해야 되는 문제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 설명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조금 오래 설명을 진행을 좀 했고요. 이렇게 83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84번도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ABCD 봤더니 지금 동사 가지고 장난을 쳐놨는데 얘는 뭐 동사 자리인지 확인하지 않더라도 ABCD가 다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 동사다 라고 바로 봐주셔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요 구조 분석하고 싶은데요. 네 해볼까요? As soon as 나오면 주어 동사 나와야 되고요. 컴마 주어 동사 형태로 보통 세트로 쓰입니다. 그럼 빈칸 동사 자리 맞고요. A, B, C, D 모두 다 동사 맞습니다. 두 번째 수일치 해보겠습니다. The product가 S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수이기 때문에요. 얘 같은 경우는 수일치 상관없이 그냥 head PP죠. 이거 지금 과거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has 가능하고요. left 과거 시제니까 수일치 상관없고요. was 가능합니다. 다 OK이고요. 능동수동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A에는 비동사 형태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능동, 비동사, PP, 수동이에요. 그러면 지금 A, B, C가 능동, D가 수동이니까 저는 빈칸 뒤에 대상이나 보겠죠. 떡하니 warehouse가 있습니다. 명사 있기 때문에 저는 D를 없애줄게요. 바로 시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 봤더니요. 우리 아까처럼 시간 부사라는 게 딱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는요. 이 부분을 캐치하셨어야 됩니다. 이것도 조금 암기사항이긴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 여러분 as soon as를 어떻게 해석하죠? 주어가 동사하자마자라는 뭐랑 관련된 접속사예요?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예요. 이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시간 혹은 조건과 관련된 부사절 접속사예요. As soon as 말고도요. When이라는 것도 있고요. After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죠. 이런 시간 부사절 접속사랑 주어 동사 쓰이고요. 그 뒤에도 볼게요. 뭐로 쓰였죠? 미래 시제가 쓰였어요. 우리 보통은 미래 시제가 쓰이면 빈칸에도 미래 시제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쵸? 제가 시제를 보통 일치시켜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시간 접속사 즉 시간 부사절 접속사에 있는 애를 원래 여기에 지금 will을 써야 돼요. 이게 맞긴 해요. 왜? 여기 있는 게 will 동사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는요.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써도 얘를 미래처럼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암기사항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제품이 left가 떠나다라는 뜻이죠. 떠나자마자 우리가 보낼 것이다. 해석을 할 때도 우리 뭐뭐 할 것이자마자 이렇게 말을 안 하지 않나요? 현재처럼 말을 해요. 하지만 이 뒤에 미래 시제가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여기 현재를 쓰더라도 이게 의미하는 게 미래랑 관련된 거니까 미래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정말 심플하게 여기 원래 미래 써야 돼요. 하지만 얘가 시간 부사절 접속사랑 함께하는 동사라면 어떻게 쓴다? 현재 동사 쓰거나 현재 완료 동사 쓰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은 관련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남은 후보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얘는 과거보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미래랑 어울려 쓰일 수 없어요. 얘는 현재 완료고요. 얘는 과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암기가 안 되는데요? 하시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게 미래죠. 그럼 미래랑 가장 가까운 시제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이전. 얘는 현재 완료예요. 그럼 현재쯤에 닿는 애잖아요. 그렇죠? 과거는 현재 완료보다 더 과거잖아요. 정답 B. 이렇게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암기를 해두면은 이런 분석 같은 거 할 거 없이 바로 그냥 집어넣을 수 있으시는 거고요. 한번 시제를 비교해서 집어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5번도 이어서 가볼게요. ABCD 봤더니 동사 관련된 문제고요. 빈칸 동사 자리인가 봤더니 얘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어요. 왜냐면 빈칸 앞에 on the lobby floor 이거 있고요. 컴마가 있는데 왜 컴마가 있나 봤더니 아 if 주어 동사 구조였습니다. 그럼 보통은 if 주어 동사 그 다음 주어 동사인데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요. work라는 걸 동사로 받을 수가 있긴 해요. 일해라 혹은 일하다
라는 뜻이긴 한데 여기서는 지금 ABCD 지금 동사랑 관련된 문제니까 얘가 동사가 아니라 주어 자리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주시는 게 조금 좋고요. 그럼 주어고요. 이거 후치 수식이었고요. 여기 빈칸 뒤에 동사 없기 때문에 빈칸 확실히 동사 자리다 하는 순간 저는 D를 제기겠습니다. 왜요? ING는 동사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절대 동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 확인했고요. 수일치를 봤더니요.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for에 뒤에 s가 붙어있다고 해볼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선생님 s로 끝났으니까 여기는 복수동사 써야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on부터 floors는요. 앞에 진짜 주어인 work를 꾸며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수일치를 할 때는 빈칸이 동사 자리라고 해서 바로 앞에 있는 단어에 맞추시면 안 돼요. 왜? 이건 지금 후치 수식이에요. 진짜 동사는 work입니다. 따라서 work라는 거에 수일치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함정으로 많이 내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럼 work에 s가 안 붙어 있어요. 단수입니다. 그럼 단수라는 걸 아는 순간 한번 봤더니 과거 동사는 그대로 쓰이는 거라 그랬죠. 수일치 상관없이요. will도 마찬가지고요. has 쓰였네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능동, 수동 봤더니요. 얘는 지금 다 능동, 능동, 능동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왜요? 선생님, 능동이면요. 뒤에 명사, 즉 목적어가 필요하다면서요. 여긴 지금 목적어가 뒤에 없는데요. 수동이 정답 아닌가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동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는데 어떤 거냐?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없이 자기 혼자서도 쓰일 수 있는 애예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보통 가져오는 애란 뜻이에요. commence는요.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동사, 타동사를 뭔가 구분해라라는 것까지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딱 이렇게 나와요. 다 능동, 능동, 능동이어서 수동, 능동을 구분해라라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둘 다 같이 쓰일 수 있는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럼 가볍게 여기 좀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네, comments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작되다 혹은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시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다시 지워드릴 테니까 이거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딱 시제랑 관련된 걸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시제랑 관련된 거? 없어요. 시간적 표현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냐? 해석을 가시는 거예요. 일단 해석을 하시는 건데 해볼까요? 만약에 타일 배송품이요. 늦게 도착하면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 자체에 약간 미래의 느낌이 있지 않나요? 우린 지금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 배송품이 늦게 도착하면 이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걸 아직 몰라요? 그럼 이 말 자체가 미래랑 관련된 거란 느낌이 좀 드시나요? 그렇게 해서 빈칸에 들어가는 게 이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타일이 늦게 도착하잖아. 그러면 그 작업이 on the lobby floor의 작업이요. 시작할 거야. 공휴일 다음에. 이후로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또 여기서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시제랑 관련돼 있는데 지금 시간 부사가 없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거는 딱 이겁니다. 이게 1순위예요. 우리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As soon as 주어 현재. 근데 미래가 있네? 그럼 미래랑 가장 가까운 현재 완료 써야지.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트를 기억해 주시면 좋다. 얘는 지금 시간과 관련돼 있는 부사절 접사였고요. 얘 같은 경우는 if입니다. if가 뭐예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아준 거예요. if랑 조금 자주 쓰이는 거 once라는 게 있는데요. 얘도 주어 동사로 쓰이면요.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이라는 조건을 달아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고요. 일단 혹은 만약 주어가 현재 동사하면 이지만 이 의미 자체가 미래랑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미래 시제 will commence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사랑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암기해야 될 게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특히 시제랑 관련된 건 제가 지금 81번부터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정도는 좀 암기를 해주시면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거. 왜? 파트 5는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께서 빨리빨리 좀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6번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ABCD를 봤더니 동사 관련된 문제고요. 얘는 또 마찬가지로 다 동사예요.
따라서 빙가는 동사 자리가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수일치를 갈 건데요. 주디는 한 명입니다. will 상관없고요. is, had been, ing 과거 완료니까 괜찮고요. has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have 이런 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통과하고요. 능동 수동 가겠습니다. 계속 연습할 거예요. 비동사 보이네? ing 능동. 비동사 보이네? ing 능동. 비동사 보이네? ing 능동. 아이고, 얘는 다 능동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바로 오셨어야 됩니다. 이제 시제고요. 여러분 한번 이 문장 중에서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게 뭐가 보이시죠? last month예요. 과거 시제니까 과거랑 관련된 게 뭔가 봤더니 아쉽게도 딱 과거 시점을 가리키는 건 없어요. A는 미래입니다. B는요, 현재 진행이고요. 여러분, C 형태가 조금 복잡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얘, head PP. 이거 뭐였었죠? 과거 완료예요. 이 용어보다는 이걸 언제 쓴다? 과거 어느 시점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거의 진행 형태인 것뿐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있네요. has been ing는 그냥 has pp의 진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has been ing도요, 그냥 과거 어느 시점에서 현재까지를 말하는 건데 이 진행형을 조금 강조할 때 쓰는 것뿐이에요. C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과거 완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last month랑 관련되어 있는 게 뭘까? 파악이 안 되실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요,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문제라고 무조건 문법적으로 해야 돼 라는 거는 진짜 품사 문제 이 정도고요. 뭔가 내가 막혔어. 그럴 때 해석으로 바로 가셔야 돼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주디가요. 뜻만 가져옵시다. by라는 거네요. 그러면 주디가 음식을 산다라는 겁니다. from out of town이에요. 시외로부터예요. 오케이, 교회에서 음식을 사오나 봅니다. 그리고 until이 나옵니다. local prices, 현지 가격이 went down, 내려갈 때까지. 그럼 지난달에 내려간 거예요. 그럼 볼까요? 시점. 이게 last month니까 지난달, 한 달 전이라고 해볼까요? 지금 이때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때 현지 가격이 내려간 겁니다. 그쵸? 근데 그때까지 교회에서 음식을 사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한 달 전보다 더 이전부터 이때까지는 계속 물가가 계속 올라졌어요. 현지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음식을 사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의미만 이해하셔도요, 지금 이거 무슨 시제 써야 돼요? 과거보다 더 이전을 말할 때 쓰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과거 완료예요. 용어보다는 형태를 보셔야 돼요. had pp 혹은 had been pp. 정답 C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뭔가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어가 어떤 과거 시점에 뭔가를 하기 전에, 그러면 한 달 전보다 더 이전이면 뭐예요? 과거 완료잖아요. 과거보다 더 이전. 그리고 그때까지라고 말하는 것도 얘보다 더 이전부터 그때까지인 거잖아요. 그럼 과거보다 더 이전을 가리킬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C를 고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7번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ABCD 봤더니 지금 finish라는 동사 가지고 장난을 쳐놨는데요. 이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보려고 했더니 일단은 다 동사긴 하잖아요. 그쵸? 그럼 동사 자리 확실한 거예요. 그럼 문장 구조를 볼게요. so가 보여요. 네, 여러분 이 so를요 항상 뭐라고 해석하시죠? 그래서 라고 해석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so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so 형부 that 조 동사 이런 거 나올 때는 너무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so가 그래서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 어떤 주어동사 완벽한 문장이 있고요, 보통 컴마를 써요. 그 다음 so 주어동사 나왔을 때 이때 그래서 라고 해석하는 건데, 지금 이거 앞에 문장 보실래요? 여기 컴마가 있나요? 없어요. 이런 경우 이 so는요 거의 80% 이상 이겁니다. 우리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적지 않고 얘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So that 주어 동사. 즉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 접속사, 전치사, 부사 구분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돼서 그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얘 부사절 접속사야 용어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so 대신 나왔을 때 뒤에 어떤 구조가 나오는지 이해하는 거 하나, 두 번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셔야 돼요.
So that은 뒤에 문장을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고요. 이 뒤에는 보통 주어, can 동사 원형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긴 해요. 근데 can이 안 나올 때는 그냥 동사만 나오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시면은 so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을 어떻게 해석하냐?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혹은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so that 이걸 좀 기억하시는 건데 가끔씩이 아니라 좀 자주예요. 자주 이 that을 생략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so가 so that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컴마가 없이 완전한 문장 뒤에 그냥 갑자기 so가 나왔을 때는 뭐가 생략돼 있다? 여기 that이 생략돼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올 때 보통은 can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의 후보는 C가 된다. 이렇게 바로 가시는 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So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 나왔을 땐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so를 구분할 때는 앞에 컴마가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이 갑자기 so가 등장한다. so 대시에서 대시 생략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C였습니다. 그럼 이 문장 한번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 씨는요, 일하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요, 집에서 내일. 이 말은 우리 L 씨 좀 많이 쓰여요. 비동사 ing를 현재 진행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뭐 할 것이다. will work랑 해석을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미래 시제와 함께 쓰였을 때. 그래서 김 씨는요, 내일 집에서 일할 거예요 라는 말이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So that 그가 뭐 할 수 있도록 report, 보고서를 끝낼 수 있도록요. 어떠한 방해도 없이 보고서를 딱 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집에서 일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때 쓰이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이 단어를 조금 쓰임새를 더 알고 싶어요.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네이버 영어 사전 들어가셔서 so that을 치세요. 그럼 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저도 독학으로 점수를 올린 케이스예요. 토익을 독학한 케이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항상 썼던 거는 네이버 영어 사전에다가 해당 단어를 치고 해당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쓰이는지를 항상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트 5, 6에 나오는 어휘 문제에 대한 정확도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문법 문제 강의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 문법 문제는 딱 이 160문제로 끝내드릴 거예요. 남은 시간을 어휘 암기에 쓰셔야 되는데 또 잘못 암기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단어 뜻, 단어 뜻만 암기해요. 여러분 3종 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단어 뜻은 당연한 거예요. 품사 암기하셔야 돼요. 품사. 왜? 이런 문법 문제를 위해서요. 그리고 발음도 아셔야겠죠. 왜? 우리 리딩만 있는 게 아니라 리스닝도 있어요. 마지막이 이 단어를 문장 속에서 봐주셔야 돼요. 왜요? 파트 5, 6의 어휘 문제는 너 이 단어 뜻을 알아? 라는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 어느 문맥에서 쓰이는지 알아? 이 문맥에 쓰이는 단어를 알아?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휘 파트 그래프가 약하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여쭤보는 질문은 혹시 단어 암기하실 때 영어 뜻, 영어 뜻만 암기하시나요? 거의 90%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단어 암기할 때도 문장 속에서 좀 암기하시는 습관을 꼭 들여주세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87번은 이 세트 표현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동사 관련된 문제고요. 88번도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ABCD 봤더니 동사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다 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생략할게요. 동사 자리인지 여기 동사 맞고요. 확실하게 위 동사가 맞습니다. 두 번째는 수일치 하시는 건데 위니까 복수죠. are 가능하고요. 조동사니까 가능하고요. 가능, 가능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능동수동입니다. 능동, 능동, 수동, 수동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너를 뭐 하는 거예요? 너에게 전화를 하는 거겠죠. 능동이니까 지금 C와 D는 제껴주시는 거고 이제 현재를 쓸 건지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걸 쓸 건지예요. 우리 지금까지 본 문제에서는 현재인지 과거인지 뭐 과거 완료인지 시제가 달랐어요. 근데 얘는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조동사가 등장해요. 이렇게 구분이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아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해석해보세요. 해석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Depending on의 뜻을 무조건 아셨어야 됩니다. Depending on이 뭐죠? 뭐뭐에 따라서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얘랑 해석이 똑같지 않나요?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예요. 얘는요. 뭐뭐에 따르면, 어떤 정보통에 따르면 이라고 할 때 쓰는 거고요. Depending on이라는 거는 선택지가 A, B, C, D 막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너의 선택에 따라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A를 선택할 땐 이럴 거고요. 너가 C를 선택할 땐 이럴 거야.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depending on도 만약에 문맥 파악을 하고 싶다. 이 단어가 쓰이는 문장을 확인하고 싶다. depending on을 네이버 영어 사전에 치시면 됩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그러면? Your answer, 보세요. 너의 대답에 따라서, 너의 대답이 이거인지, 이거인지, 이거인지에 따라서는 뜻이에요. To the survey, 설문조사, 대답에 따라서 우리가 너에게 전화하는 중이다. 전화할지도 모른다. 해석으로 가도 정답 뭐예요? B잖아요. 뭐뭐 할지도 모른다. 근데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이유가요. 예전에 한 번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너 이거 전치사 얘랑 세트로 쓰이는지 알아? 라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세트를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뭐에 따라서 우리가 뭐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정답은 B였습니다. 이런 문제도 하나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89번도 이어서 가볼게요. ABC 봤더니 너무 깔끔한 동사 관련된 문제예요. 빈칸 앞에 후가 보입니다. 그럼 저는 출제 의도가 딱 보여요. 뭐예요? 후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무조건 여기 동사라고 집어넣으면 돼야 하는데요. 안 된다 그랬어요. 빈칸 뒤에 동사 있으면 여기 무슨 자리죠? 이거 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는 뒤에 동사 나와요? 근데 빈칸 뒤에 여기 동사가 이미 나왔어. 그럼 여기 무슨 자리예요? 여러분, 부사죠. 왜요? 주어 동사 사이에 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빈칸은 부사니까 부사 고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출제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왜요? 빈칸 뒤에 동사 없습니다. 여기 동사 자리예요. 그 순간 ing랑 to 동사가 없어지겠죠. 이제 남은 거 뭐예요? 수일차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명사에는 s가 붙어 있을 때 복수예요. 근데 동사는요, s가 없어야 복수입니다. 저도 방금 설명하고 조금 헷갈릴 뻔했어요. 동사는 s가 없어야 복수고요, 있어야 단수예요. 그럼 우리 뭐랑 지금 비교해야 될까요? 후가 가리키는 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구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얘는 후치수식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린 표현입니다. 이거 되게 되게 중요해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 보통은 후를 누가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얘는 누가라고 해석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냥 후 생략하는 거예요. 동사하는 명사. 끝입니다. 오케이? 그럼 뭐예요? 커피. 커피를 원하는 누구나 란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커피를 원하는 누구나이기 때문에 즉 원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Anyone이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 뭐뭐 one, 뭐뭐 body라고 끝나는 명사는 모두 다 단수 취급을 합니다. 우리 해석은 누구나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하지만 얘는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 단수 동사가 들어와야 되고요. 단수 동사는 s가 붙어 있습니다. 정답 B로 가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약간 보너스 문제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구조 자체를 조금 암기하시면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90번 문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봤을 때 동사 관련된 문제 느낌 나시죠? 그럼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봤더니요. 여러분 90번은 좀 별표를 쳐주세요. 이거 제가 항상 미리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이 풀고 나서 제 풀이법과 비교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봤더니 빈칸 앞에 유가 있네? 유가 목적어인가 주어인가 봤더니요. 여기 동사 이게 지금 목적어예요. 근데 갑자기 또 유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이미 동사도 있고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 두 개가 연이어서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이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이건 되게 고급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어떤 명사를 후 동사가 후치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두 번째 후치수식,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데 어떻게 꾸며주냐? 주어 동사가 뒤에 나와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석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책이라고 해볼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book인데 내가 좋아하는 I like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책이라고 할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이게 지금 문법 문제로 나오긴 했지만요. 해석을 할 때도 이런 구조가 많이 쓰여요.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a copy of document, 문서, 서류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어떤 서류냐면 너가 동사한 서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 동사 자리 맞고요. to 동사랑 ing 그리고 아쉽게도 명사까지 지워지니까 A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건 그렇게 어렵게 낼 수가 없는 게 후치수식인지를 파악하는 게 출제 의도였기 때문에 여러분께 동사를 또 여러 개 내가지고 그 사이를 비교해라?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딱 봤는데, 구조를 모르겠네? 차라리 해석을 해보세요. 해석을 해봐요. 가지고 있으래요. 서류 복사본을 가지고 있으래요. 그리고 너가 나와요. 문장 구조상 동사 목적어 다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후치수식이에요. 어떻게 해석한다? 너가 동사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계팀에게. 즉, 너가 제출하는 그런 서류를 가지고 있어라는 뜻입니다. 정답 A예요. 오케이. 그래서 주어 동사에서 이 동사 자리 빈칸 뚫려 있는 경우도 정말 가끔씩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까지도 케어가 되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번에는요, 빈칸 뒤에 죄송하지만 in을 좀 적어 넣어주세요. 제가 좀 in을 좀 빼먹고 문장을 좀 적었는데요. ABCD 봤더니 동사, participate과 관련돼 있는 거고요. 그럼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볼 건데, Mr. Kim requested. 아, 이 구조를 보셔야겠죠, 여러분. request, 동사 나오고 이 뒤에 대조 동사가 나올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대 뒤에 주어가 나왔고요. 그 뒤에 동사가 나왔네요. 오케이. Okay. request 말고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I think that 주어 동사, believe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을 때 보통 이 자리에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내용을 요청하고 어떤 내용을 생각하고 믿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 내용을요. 그래서 그럴 때 that 주어 동사를 쓴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오케이. Okay. 그럼 빈칸 뒤에 동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빈칸은 확실히 동사 자리입니다. 그 순간 없어질 수 있는 애 봤더니 아쉽게도 다 살아남고요. 수일치를 가보겠습니다. 수일치, Mr. Kim 한 명이에요. 그럼 단수네요. 얘는 복수라 그랬습니다. A 제껴주시고요. 단수 맞고요. 과거고요. 단수 맞습니다. 세 번째, 능동수동인데 얘는 능동수동 개념이 없어요. Participate in, 그냥 세트로 쓰이는 겁니다. 그럼 Participate in 그대로고요. 마지막이 시제예요. 시제니까 과거 동사가 있네. 그럼 과거 동사랑 어울리는 C를 골라야지. 하는 순간 이 문제가 틀려버려요. 보통 여러분 기본적인 거는 과거 시제면 과거 시제 써야 돼요. 이런 출제 포인트 요즘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나왔을 때 맞춰야 되잖아요. 어떤 거냐? Suggest that, request that이 나옵니다. 뭐냐? 제안하다, 요청하다. 우리 아까 전에 그 시간 접속사, 조건 접속사 이런 세트 표현이 있었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제안하고 주장하고 혹은 요청하는 거 있죠. 이런 동사 뒤에 어떤 내용이 올 때는요,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뭐뭐 해야 한다고 요청하다, 이런 뉘앙스가 맞겠죠. 이런 문맥이. 따라서 여기 동사 앞에 생략되어 있는 조동사가 뭐냐? should예요. 그래서 뭔가 얘랑 시제를 일치시켜야 되니까, 얘랑 얘인 것 같네? 얘랑 얘. 이것 중에 골라야겠네? 하지만, should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딱 박혀 있으면 여기 무조건 뭐 넣어야 돼요? 동사 원형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맨 초반에 뭘 제꼈어요? A 제꼈지만 정답이 A였어요. 이거 실제로 놓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출제 포인트를 모르게 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문제들 풀어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봤을 때제 눈에는 얘가 제일 먼저 들어왔을 거예요. 왜요? 출제 포인트가 should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중요한 건요, suggest가 가끔은 암시하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우리 파트 7에서 맨날 나오는 질문 뭐예요? What is suggested about? 이것 좀 많이 보이시죠? 이거 제가 상담하면서 학생분들한테 여쭤보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무엇이 제한되는가? 라고 해석하시는데 절대 그 뜻이 아니고요, 암시, 추론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접근법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이럴 때 암시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suggest that 이럴 때는 두 가지 뜻이 다될수 있어요. 암시하다도 되고요. 제안하다도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suggest가 제안하다라고 쓰인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suggest 문제가 아니라 request 문제였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뭐예요? 지금 이 출제 포인트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정답.
정답 A입니다. 오케이.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엄청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저는 이번에 160문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 160문제로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다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의 중요도는 낮지만 내가 모든 문법 문제를 막힘없이 풀고 싶다 하시면 이 문제도 기억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92번도 이어서 가볼게요. ABCD 봤더니 동사가 조금 더 많네요. 그럼 전 동사 문제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빈칸 기준 앞으로 가는데 오잉? 헬프가 보여요. 저는 여러분 헬프가 보이고 어떤 대상이 있고 빈칸 뚫려 있잖아요. 이건 출제 의도가 너무 뻔해요. 이겁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 해석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문법 문제로 출제도 자주 되는데요. 해석에서도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 보통 주어가 있고 help 대상까지만 나오면은 대상을 돕다죠. 이건 해석이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상이 무엇을 하는 걸 도울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 토익 공부하는 거 돕잖아요.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을? 토익 공부하는 것을. 이런 말을 쓸 때 이제 할 수 있는 구조가 이겁니다. help 대상. 그리고 대상이 무언가를 하는 거니까 여기 뭘 집어넣어야 돼요? 동작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동사 원형이나 투동사 둘 중 하나 쓰셔야 돼요. 오케이? 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파트 6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5는 주로 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랬을 때 우리는 help 대상 나오고 뭘 써야 된다? 아, 동사 원형이나 투동사 써야 된다. 원형 아니고 오케이. 명사네. 정답 C예요. 이 문제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요. 해석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R, M입니다. 여러분 이거 굳이 해석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마케팅과 관련된 회사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지 뭔가 이걸 발음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는 R, M 회사가 라고 항상 해석을 해요. R, M 회사가요 돕습니다. 많은 기업들을요 회사들을 돕습니다. 이렇게 끝내도 된다고요. 문장 끝났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뭐 하는 것을 돕다라고 말할 때 뒤에 어떻게 쓸 수 있다? 동사 원형이나 투동사를 쓸 수 있다. 얘가 뭐 하는 것을 돕는 거예요? Promote, 홍보하는 거예요. 그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이 마케팅 회사가 돕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help가 나왔을 때 전 뒷구조를 예측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전 항상 이 구조를 예측을 하면서 해석을 해나갑니다. 정답 C였고요. 이 문제는요. 나왔을 때 땡큐 하고 딱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정답 C로 좀 가주세요. 93번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부터는 제가 정말 여러분께 강조 드리는 파트입니다. 제가 2주 스파르타반을 하면서 이제 학생 한 분 한 분과 줌상담을 합니다. 2시간 동안 줌상담을 하는데 그때 이제 파트별 테스트를 다 진행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 부분에서 막히세요. 왜요? 암기가 안 돼 있어요. 얘는 암기만 하면 정말 빨리 풀 수 있고요. 암기 안 하면요 계속 틀리실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 이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접, 부 문제고요. 제가 여기에 원래 이렇게 적어놨어야 돼요. 접속, 부사라고 적어놨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얘랑 얘를 엄청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건요. 접속, 부사라고 접속사라는 느낌을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부사인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랑 부사절 접속사랑 부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이 각각의 짝꿍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전치사는요. 이거 여기 제가 필기 안 해놨으니까 좀 적어주세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만 올까요? 아니면 주어 동사 문장을 이끌까요? 여러분 명사가 와요. 전치사 짝꿍 뭐예요? 명사. 이렇게 끝입니다. 부사절 접사는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줘요. 보통. 그럼 이 문장이 이어서 나올 거예요. 부사는요. 얘 연결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쓰이냐? 우리 파트 6 보시면 접속 부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Nevertheless, however, 막 이것 중에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부사는요, 접속 부사는요 이렇게 온점으로 끝나요. 앞에 문장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고요.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과 문장을요 여기 뭔가 이 사이에 빈칸 뚫려 있잖아요. 온점 없이 빈칸 뚫려 있어요. 얘는 거의 100% 부사절 접속사 문제예요. 이건. 문장과 문장을 이런 거 없이 그냥 연결해 주니까. 근데 얘는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온점으로 문장이 딱 마침표가 딱 끊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냥 이렇게 차라리 구분을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연결 역할한다. 문장과 문장. 얘는 연결 역할 못한다. 전치사는 뒤에 명사랑 세트로 쓰인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 그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오케이. 이건 알았어요. 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ABC들을 봤을 때 각각의 품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또 제가 상담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거 생김새 다르다고 무조건 어휘 문제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까지 푼 문제는요. 선택지들끼리 되게 비슷했죠. 그런 건 거의 100% 문법 문제예요. 근데 이제 문법 문제지만 뭔가 개념을 암기해야 되거나 해석이 가끔 필요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걸 어휘 문제라고 해서 처음부터 바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시간 낭비가 엄청 발생을 합니다. 이거 전접부 문제는요. 파트 5, 6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대여섯 개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 중에서요. 일부는요. 해석 없이 바로 풀려요. 뭐를 통해서? 구조 통해서. 그럼 여러분께서 ABCD, 특히 파트 5 보실 때는요. ABCD 보고 나서요. 생김새 다르네.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어휘 문제는 이거 지금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선택지들끼리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기본 조건이 뭐냐? 품사가 동일해야 돼요. ABCD 품사 다 동일할 거예요. 지금 만약에 기출문제집이나 뭐 있으시면요. 한번 ABCD 보세요. 그 품사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휘문제 ABCD는 다 명사거나 다 형용사거나 다 전치사거나 품사 다 똑같아야 돼요. 그게 어휘문제고요. 문법문제는 품사가 하나라도 달라요.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세요. 그럼 저는 항상 뭘 확인할까요? ABCD 품사 항상 확인하겠죠.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단어를 암기할 때 전 품사까지 암기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 5 문법문제 어려울까요? 굉장히 쉽죠. 어휘문제 문법문제 구분이 어려울까요? 굉장히 쉽죠. 이거 한번 봐주세요. Because 바로 나오셔야 돼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Despite 전치사예요. In fact 접속 부사입니다. Regarding 전치사예요. 저는 이게 바로바로 나오는데 실제 학생분들께 품사가 뭐가요 했을 때 대답이 바로바로 안 나와요. 왜요?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전접부가 지금 부족하시면요. 제가 문법 문제 시리즈 16강 중에서 전접부 파트 영상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그 자료 링크가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전접부 그 부분을 암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얘는 암기가 없으면요. 오늘 이 수업이 좀 의미가 없어요. 왜? 목표는 여러분이 ABCD 다 암기하시고 제 접근법을 배워가셔야 되는 거지 제가 암기를 대신 해드릴 순 없습니다. 이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아마 이 전접부 문제만 한 20문제 이상 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접속사, 전치사, 부사, 전치사 느낌 딱 들었습니다. 지금 품사가 같아요? 달라요? 이거 문법 문제예요. 품사 다르잖아요. 이거 어휘 문제로 접근하신 분들은 조금 반성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빨리 풀 수 있는 거를 너무 돌아서 갔기 때문이에요. 이거 전접부 문제는 저 확인했습니다. 이제 뭐를 할까요? 해석을 할까요? 아니요. 구조 확인해요. 여러분 전접부 문제는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요. 문장 맨 앞에 빈칸 뚫어놓거나 중간에 빈칸 뚫어놓아요. 얘 지금 중간에 뚫어져 있죠. 그럼 전 이걸 확인해요. 빈칸 뒤에 있는 이게 문장인지 아니면 그냥 명사인지 문장이에요. 그쵸? 문장의 기준은 뭐예요? 주어 동사 있으면 문장이에요. 그리고 주어 동사 있네? 두 번째 확인해요. 빈칸 앞에 문장 있나? 주어 동사 문장 있네요. 문장과 문장을 그냥 연결해 주는 거 그게 뭐가 된다고요? 부접이라고요. ABCD에서 부접이 뭐밖에 없어요? A예요. 이런 문제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 기출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를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계속 배워주세요. ABCD 봤을 때 생김새 다르다고 무조건 어휘로 가지 마세요. When 뭐예요? 부사절 접속사예요. Due to는요? 전치사예요. However는요? 접속 부사고요. Likewise 접속 부사예요. 이거 전접부 문법 문제예요. 저 뭐 한다고요? 문장 구조 분석한다고요. 빈칸 뒤에 이게 지금 또 중간에 빈칸 뚫렸죠? 빈칸 뒤가 문장인지 아닌지 보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도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work가 아니라 work, r을 좀 집어넣어 주시고요. 봤더니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그럼 빈칸 앞에도 주어 동사 있네요. 오케이? 여기가 온점이 있고 이렇게 콤마가 있으면 부사 들어가도 된다고요. 오케이? 근데 지금 없어요. 이런 게 없잖아요. 문장과 문장을 그냥 딱 한 단어가 연결해 줘야 돼요. 뭐라고요? 부접이라고요. 부접 뭐밖에 없어요? A밖에 없다고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왜는 부접이다. 듀투는 전치사다. 이런 거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자료는 문법 문제 시리즈에 있기 때문에 다 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제일 중요한 것도 뭐냐면 뜻도 아셔야 됩니다. 주어가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전 바로바로 나와요. 오케이? 단어 암기의 중요성입니다. 95번 이어서 갈게요. ABCD 봤더니 이거는 무슨 문제야 싶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해석을 하세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부접이야. 왜냐면 댓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얘가 쓰임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 댓은 잠깐 생략을 하고요. 부접이네. Instead 부사예요. 얘 부접이네. 제가 말했죠. 저 이거 어휘 문제로 접근을 안 해요. 왜요? 품사가 지금 부접 부접 똑같지만 하나가 다르잖아요. 어휘 문제는 ABCD 품사가 다 동일해야 돼요. 문법 문제예요. 근데 부접이 나왔고 부사가 나왔네? 저는 이 문제를 떠올립니다. 빈칸 뒤에 문장 있나? Their office is being renovated. 주어 동사 문장이고요. 또 앞에도 문장이에요. 문장과 문장을 딱 연결해주는 거 부접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고요. 그러면 없애고요. 얘는 부접은 안 됩니다. 없앨 거예요. 아까는 우리 94번도요. 그리고 93번도 부접은 선택지에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해석 없이 그냥 바로 A 찍었고요. 얘도 A를 찍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문제는 뭐예요? 선택지가 두 개나 남아요. 여러분 이럴 땐 해석하시는 거예요. 문법 문제라고 제가 무조건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석이 필요 없이, 그러니까 해석 필요 없이 바로 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조로 접근하시고 나서 이제 해석이 필요하죠? 그럼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접근법도 알아야 되지만 해석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전 해석할 거예요. The employee, 직원들은요, 회의실을 사용할 거래요. Their office is being renovated. 여러분, 이건 현재 진행 수동.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PP 되는 중이다예요. 뭐예요? 그들의 사무실이 보수되는 동안이지 않을까요? While. 보수되는 동안이지, 보수되는 중이자마자 말이 안 돼요. 정답은 A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고 해석도 해석이지만 세트 표현을 알았어요. While 정리 좀 해주세요. 주어 동사 나왔을 때요. 해석법 두 개예요. 첫 번째 뭐예요? 동사 하는 동안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요. 진행형으로 좀 많이 쓰입니다. 당연하죠. 뭐뭐 하는 동안이면 진행의 지금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형이 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뜻도 많이 씁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but의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구분해서 잘 해석하셔야 되고요. 근데 언제 이거 쓰고 언제 이거 써요? 문맥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 while은 하나의 뜻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맥에 따라서 뭐뭐하는 동안의 진행의 의미도 있고요. 뭐뭐하는 반면의 뜻이다라는 거. 이 두 개는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정답은 B였습니다. 오케이? 접근법 기억하셔야 돼요. A, B, C, D 봤을 때 품사가 하나라도 다르다? 문법 문제다. 근데 품사를 봤더니 접속사랑 부사 이런 게 있다? 전접부 문제네. 빈칸이 중간에 들렸을 땐 뒤에 문장인지 아닌지 본다. 문장이네. 앞에도 문장이네. 부사들 접속사다. 후보 두 개 남았어요. 이제 해석이에요. 끝이에요. 오케이? 이런 접근법 계속 연습할 겁니다. 96번도 한번 가볼게요. ABCD 봤는데요. 저는 이거 전접부 문제 바로 느낌 들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다 떠오르셔야 돼요. 부접, 부접이고요. 얘는 전치사입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두 개 다 전치사예요. 그럼 전 뭘 한다고요? 빈칸 뒤가 문장인지 본다고요. 문장, 주어, 동사예요. 그 순간 그냥 CD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해석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김 씨가요. 저에게 줬대요. 그녀의 full attention. 그냥 이 자체를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온전히 집중을 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 볼까요? 그녀의 가게가 바빴어요. 그녀 비록 그녀의 가게가 바빴지만 나에게 집중을 온전히 해줬다. 이게 A고요. Only if, 뭐뭐인 경우에만. 그녀의 가게가 바쁜 경우에만 나에게 온전히 집중해줬다. 이상이에요. 정답 A입니다. 그래서 품사만 암기하시면 안 되고 해석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답 A였어요. 95번과 똑같은 유형입니다. 오케이? 97번 가도록 할게요. ABCD 봤을 때 이게 돼야 된다고요. As long as 부접이고요. 주어가 동사하는 한이라고 해석하시고요. Including 전치사고요. Above all 접속 부사예요. 부사. Because of 전치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중간에 빈칸 뚫렸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어디에도 뚫릴 수 있다고 그랬죠?
문장 맨 앞에 뚫립니다. 오케이? 이랬을 때도 똑같아요. 이러면요, 보통은요, 컴마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요. 여러분 확인해야 되는 거, 빈칸과 컴마 사이에 있는 게 문장인지 명사인지 끝입니다. 여기 주어, 동사 있어요. 그럼 전치사가 명사, 전치사가 문장을 받을 수가 있나요? 못 받잖아요. 제껴요. 부사도? 안 되잖아요. 정답? 예. 끝이에요. 이렇게 풀리는 문제. 오케이? 다시 설명드리면, ABCD 봤더니, 이거 전접부 문제네. 근데 문장 맨 앞에 빈칸 뚫렸어? 거의 100% 컴마 있을 거예요. 쭉 가다 보면은. 그리고 그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확인해야 될 거, 이 사이에 있는 게 명사면, 이거 전치사예요. 문장이면 부접이에요. 정답 A입니다. 계속 연습해 볼게요. 9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ABCD 보겠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thanks to 뭐뭐 덕분에란 전치사고요. since는 전치사도 되고요. 부접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개 다 되는 애들도 있어요. nevertheless 부사 뭐뭐 그럼에도 불구하고고요. depending on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뭐였죠? 뭐뭐에 따라 라는 뜻이에요. 얘는 전치사입니다. 오케이. 전접부 문제고요. 문장 맨 앞에 빈칸 뚫렸네. 컴마 있을 거고요. 그 뒤에 보통 완전한 문장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문장인지 명사인지 볼까요? Sales revenue. 동사. 이 순간 뭐가 없어져요? 전치사 사라져요. 부사 사라져요. 전치사 사라져요. 이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 since가 우리 아까 전에 주어 과거 동사 쓰였을 땐 뭐뭐한 이후로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그러거든요. 과거 동사예요. 근데 여기 지금 문장에 현재 완료 쓰였나요? 제가 아까 전에 since 주어 과거 동사 하면은 주어가 과거 동사한 이후로 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현재 완료 시제가 보통 온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거 현재 완료예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으로 쓰인다? 얘는요, 주어가 과거 동사한 이후로 라고도 쓰이지만요, 얘 because랑 똑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이거 되게 되게 중요해요. because랑 since 똑같은 뜻으로 쓰인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sales revenue가 뭐뭐 했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정답 B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조금 기억해 주세요. since 추가적으로. 99번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ABCD 봤더니 이게 좀 바로 나오시면 좋겠죠. 얘는 접속사고요. 부접이고요. 얘는 부사예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 게 regardless of가 돼야 됩니다. regardless of가 돼야 전치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prior to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문장 맨 앞에 빈칸 뚫렸네. 저 확인해야 할 거 컴마. 이 사이에 있는 게 문장인지 아닌지인데 여러분 여기가 주어입니다. 이것도 하나만 좀 기억하세요. 선생님, ing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ing 나오고 동사 나왔을 때는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 ing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 신청하는 것은 이에요. 신청하는 것은 is not required. 필수사항이 아니다. 요청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어쨌든 지금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제껴줘야 될 거 c와 d 제껴주시고요. 아쉽게도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럼 해석하시면 돼요. 클래스를 신청하는 게 지금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뭐 한다는 뜻이에요? strongly, 강하게 권장합니다. 추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에게. 뭐뭐이지만, 뭐뭐이기 때문에,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청되지 않기 때문에 권장해요? 말이 안 되죠. 뭐뭐이지만, 뭐뭐합니다. 이거 말이 되기 때문에 but이라는 거랑 좀 관련이 있는 although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Although, even though 다 똑같은 뜻이에요. 비록 뭐뭐이지만이란 뜻이에요. 정답 A였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문장 맨 앞에 빈칸이 뚫렸는데 그 뒤에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부접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만 아쉽게도 후보가 두 개가 남았기 때문에 해석까지 이어서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거 좋은 문제고요. 100번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ABCD 봤더니 이게 딱 되셔야겠죠. 부접이고요. 부접이고요. throughout 얘 같은 경우는 전치사고요. during 전치사입니다. 이게 바로바로 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빈칸이 맨 앞에 뚫렸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전접부 문제는요. 맨 앞에 뚫리거나 중간 뚫리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맨 앞에 뚫렸네? 컴마 보통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 확인해야 될 거 이 사이에 있는 게 문장인지 명사인지인데 주어, 동사, 문장 없어요. 이제 또 해석이에요. 해석해볼까요?
Korean Air가요, 항공을 취소한 겁니다. 비행을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승객들이요, are offered a full refund. 전액 환불을 받습니다. 해볼까요? Even if는요, even though랑은 좀 해석이 좀 달라요. 똑같이 해석하거든요.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일지라도인데, 얘를 좀 구체적으로 해석해드리면요. 비록 뭐뭐일지라도이고요. although나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일 비록 비가 오지만, 이거는 지금 내일 비가 온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확실한 거예요. 그럴 땐 even though, although를 써요. 근데 내가 지금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몰라. 근데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비록 내일 비가 올지라도 나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럴 때 even if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하나만 좀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 even if랑 even though를 구분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even though는 이미 아는 거예요. 이거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even if는 모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even if, 뭐뭐일지라도 이거를 취소할지라도 전액 환불을 받아요? 아니면 취소할 때마다 전액 환불을 받아요? 당연하죠. 뭐뭐할 때는 전액 환불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when도 마찬가지고요. whenever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 when은 뭐뭐 할 때. 정답 B로 가시는 거고요. 101번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봤더니 전 딱 나오죠. 뭐가 나올까요? 예, 부접입니다. 예, 전치사고요. 부접이고요. 예, 부접이에요. 그냥 여러분 접이라고 쓰겠습니다. 부사를 접사를 접이라고 쓸게요. 그럼 부접 세 개의 전치사 하나예요. 전 빈칸이 또 중간 뚫렸네요. 뒤를 보겠습니다. 여기 문장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The next five hours라는 거 하나 나왔습니다. 끝이에요. 왜요? 접속사는 뒤에 문장을 가져와야 된다고요. 이 부사들 접속사는. 근데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the next five years 명사나 나온 겁니다. 정답 B. 이런 문제도 등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품사를 아는 건 정말 딱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치사가 두 개가 있었다. 그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중요합니다. 이거 정답 B였습니다. 102번도 가볼게요. ABCD 한번 보겠습니다. Even so, 부사입니다. In order to, 동사 나와야 되는 거고요. In spite of, 전치사고요. After all, 부사예요. 근데 빈칸에 이게 뚫렸네요. 지금 문법 문제잖아요. 그럼 전 빈칸 뒤를 보겠습니다. Opposition, 명사 나왔어요. 명사랑 짝꿍인 거 뭐밖에 없어요? 부사는 연결 역할 못하고요. In order to는 뒤에 동사 나와야 돼요. 정답 C.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 가끔씩 in order to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to는요, 전치사 to가 아니라 to 부정사의 to입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것도 좀 출제 포인트니까 기억해 주세요. 103번도 이어서 가볼게요. ABCD 보시면 since는 전치사도 되고 뭐도 된다 그랬죠? 접이라고 한다 그랬죠? 접속사도 됩니다. B, 전치사고요. Moreover, 부사고요. 얘는 등의 접속사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얘도 접속사라고 좀 해놓긴 할게요. 그러면 빈칸이 중간에 뚫렸네요. 그럼 그 뒤에를 한번 볼까요? Her attendance라는 명사가 있고요.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예요. 빈칸 뒤에가 문장인가요? 그냥 명사만 있나요? 명사만 있어요. 그럼 우리 뭘 없앨 수 있죠? 예. 예, 없앨 수 있고요. Since 전치사 되고요. Because of 전치사 돼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Since가 전치사로 쓰여서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올 때는요. 얘가 어떤 시점을 가리킬 수 있어야 되긴 해요. 과거 어떤 시점을.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모른다? 해석하세요. 상관없습니다. Judy가요. Will be out of the office. 회사에 없을 거란 뜻이에요. 다음 금요일까지 없을 거래요. 왜요? Her attendance at the conference in Korea. 한국의 회의에 얘가 참가를 해야 되나 봅니다. 회의에 그녀의 참가 때문에 인 거죠. 뭐뭐 이후로인가요? 아니에요. 정답 A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since가 주어 동사로 가져올 때 뭐뭐한 이후로 말고도 때문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since가 전치사로 쓰일 때는, 즉 명사가 올 때는요. 뭐뭐한 이후로라는 해석밖에 없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그거 넣었을 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정답 B입니다.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104번도 이어서 가볼게요. ABCD 봤더니 이것도 부사고요. 얘는 전치사고요. 얘는 접속사고요. Regardless of, 아까 이거 전치사였습니다. 전접부 문제, 대표적인 문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빈칸이 뚫려있는 케이스예요. 그럼 그 뒤에 있는 게 문장인지 저는 명사인지 봤더니 Subject matter, 주제란 뜻입니다. 주제, 명사예요.
그럼 그 순간 뭐가 없어져요? 부사 없어집니다. 접속사 없어져요. 이 두 가지가 남아요. 그쵸? 제가 일부러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많이 집어넣습니다. 처음부터 해석해 볼게요. 작가인 주디의 책들은요, 항상 뭐가 된대요? 베스트셀러가 된대요. 오케이? 항상 베스트셀러가 된다. 주제에 더하여? 주제와 상관없이. 정답? D겠죠. 그러니까 그 책의 어떤 주제가 뭔지 다 아무런 상관없이 얘가 책만 4개만 하면은 항상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얘가 뭐 대단한 사람인가 보죠. 그쵸? 내용과 상관없이 유명한, 애초에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정답은 D로 가시는 문제. 얘는 전치사가 두 개가 남았을 때 해석까지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105번도 이어서 가볼게요. ABCD 보시고요. After는 뭐뭐한 이후로잖아요. 근데 얘는요. 전치사도 되고요. 접속사 다 됩니다. So that은 우리 아까 배웠는데 주어 보통 can 동사가 나오긴 하지만 동사도 나올 수 있는 접속사고요. As though, as if랑 똑같습니다. 뭐예요? 접속사고요. Now that 접속사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빈칸이 또 맨 앞에 뚫렸네요. 우리 아까 전에는 중간에 뚫렸었어요. 그렇죠? 그럼 맨 앞에 뚫렸고 그러면 뒤에 콤마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이거예요. His interview. 얘 문장인가요? 명사인가요? 명사예요. 여기 전치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 A예요. 왜요? A는 전치사도 됐고요. B, C, D는 접속사밖에 안 됩니다. 정답 A 찍고 분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에만 해석을 하시고요. 이거 문장 해석하는 거 시간 걸려요. 그냥 구조 봤을 때 A밖에 안 되네? 찍고 가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보다. 106번 ABCD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야 돼, 이런 게. 전치사, 접속사. Whether 접속사긴 하지만 이것도 한번 좀 이따 설명드릴 수 있으면 드려볼게요. 이렇게 전치사, 접속사,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이 빈칸 뒤에 얘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요? 맨 앞에 뚫려 있고요. 그럼 콤마 나올 거고요. 이거 지금 문장인가요? 지워주세요. 여기 CD 지워주시고 이 두 가지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during 같은 경우는 보통 뒤에 어떤 걸 담아 있는 게 나오죠? 어떤 게 담겨 있는 게? 기간의 느낌이 있는 게 조금 나와요. 다나카 동안? 말 자체가 안 돼요. 정답 바로 위로 가겠습니다. 네, 해석을 좀 한번 해볼게요. 나카타군요. 다나카가 아니라 나카타 씨를 제외하고요. 그 전체 회원들이요. 그 컨퍼런스에 참가할 것이란 뜻이에요. 나카타 동안 말이 안 됩니다. 정답 A가 아니라 B로 가시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whether이라는 게 좀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설명 좀 추가적으로 드릴 테니까 조금 공책 같은 거 있으시면 정리 좀 해주세요. whether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whether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문장이 나오고 완전한 문장 그리고 whether 주어 동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whether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위에인 경우에는요. whether를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그냥 해석하시는 거고요. 아래 부사절 접속사는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라고 그냥 해석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두 개 조금만 정리해 주시고요. 동사 뒤에 바로 나올 때는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보통 이런 말 할 때 쓰는 거고요. 문장과 문장 할 때는 주어가 동사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는 어디 갈 거야. 뭐 이런 말 할 때는 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도 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왜냐면 파트 7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상관없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원래 알고 있던 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해서 정답을 좀 틀리시는 답을 틀리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게 출제 포인트로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법 문제에서도 중요하겠지만은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라는 거 이걸 좀 명심해 주셔서 얘도 좀 챙겨가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정답은 B였고요. 107번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보시면요. 아까 전에 in order to는 to 동사이고요. in addition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오고요. only if 접속사고요. provided that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 if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뒤에 뭐예요? 접속사,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저는 빈칸이 맨 앞에 뚫렸네. 그럼 그 뒤에 콤마 나올 거야. 나는 이 사이에 있는 걸 좀 보자 했더니요. 여러분이 조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ing 이거 얘
동, 명사로 쓰이는 경우 있어요.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에 속하는 애예요. 여기 좀 보실래요? 여기 being이라는 게 비동사의 동명사 형태가 being이에요. 이거 동명사로 쓰인 거예요. 즉 명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너무 힘드시면은 빈칸 뒤에는 지금 얘가 문장인가요? 선생님 맞잖아요. 문장이잖아요. 여기 be honest 나왔잖아요. 그럼 주어가 어딨나요 여러분? 주어가 없는데. 그럼 이거 문장이 아니라 아 이거 지금 동명사로 쓰인 거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명사가 나왔네요. 그럼 명사를 이끄는 거 뭐밖에 없어요? A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얘는 접수사고요. 접수사고요. 정답 B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좀 해보면요. 이런 ing 해석해보면 정직한 것이에요. 정직한 것 외에도 뭐에 대해서 그들의 재정적인 목표에 대해서 정직한 것 외에도 그 소유주들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ing가 동명사로 쓰였을 때는요. 뭐뭐 동사하는 것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ing 하는 것인데 being honest가 정직하다잖아요. 그럼 정직한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B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여기서 좀 말씀드릴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 그러니까 일반 명사랑 주로 많이 쓰여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동명사의 형태로도 많이 쓰인다라는 거. 이런 동명사로 또 쓰인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A, B, C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Since는 전치사도 되지만 접속사도 됐던 단어였고요. Wherever 딱 보자마자 접속사. 얘는 전치사, 부사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문장 맨 앞에 빈칸 뚫렸네요. 컴마 나올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게 문장인지 아닌지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ing가 여기 나온 거예요. 오케이? 이 문장 속에 주어 동사가 있나요? 없어요. ing로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동명사라고요. 그럼 전치사밖에 못 받아요. 보통 얘기겠죠. 오케이? 그리고 since가 여러분 전치사로 쓰였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 뭐뭐 한 이후로 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전에, 그쵸? 5년 전에 우리 회사에 들어온 이후로, 입사한 이후로 보세요. 여기서도 현재 완료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서도 이거 since를 고를 수 있어야 되긴 했어요. 왜? since 과거 시점 주어졌고요. 그 뒤로 현재까지 하는 거니까 내가 이 포인트를 모르더라도 얘를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우리 아까 전에 배운 겁니다. 정답 A였습니다. 이런 109번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보시고요. Also 부사고요. In case 대시 좀 생략된 겁니다. 얘는 접속사고요. 얘는 전치사고요. Like는 전치사도 되고 뭐 동사도 되고 다양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던 이 A, B, C, D는 전접부 문제지 않을까 하는 느낌 딱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빈칸이 중간에 뚫렸네. 빈칸 뒤가 문장인지 명사지 보자 라고 했는데 얘는 조금 특이해요. 이거 지금 문장인가요? 아니요. 주어가 없어요. 비동사 앞에. 오케이. 그리고 이거 명사인가요? 아니요. 문장을 자세히 봤더니 will이라는 조동사랑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동사 사이에 온 거예요. 우리 이거 ABCD의 생김새는 좀 다르긴 하지만요. 조동사 있어요. 그리고 빈칸 뚫려 있고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출제 포인트 뭐예요? 부사잖아요. 이게 ABCD 부사인 거 A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부사는요. 연결 역할을 못해요.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안 돼요. 들어갈 수 없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여기 들어갈 필요도 없는 그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부사다.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110번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A, B, C입니다. 예, 전치사도 되고요. 접속사도 됩니다. Only 부사고요. Given 대 접속사고요. 예, 전치사예요. 문장 맨 앞에 뚫렸네. 보통은 제가 뭐라 그랬죠? 문장 맨 앞에 뚫리면 컴마가 보여야 되는데 컴마가 안 보여요. 그럼 봤더니 주어, 동사, 문장 끝났어요. 지금 여기 전치사가 들어갈 자리인가요? 아니요. 접사가 들어갈 자리인가요? 아니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부사 들어가야 돼요. 정답 B예요. 그러니까 이런 출제 포인트 많이 안 나와요. 주로 여기 뚫려 있으면요. 전치사랑 접사 구분해. 혹은 중간에 뚫려 있어서 전치사 접사 구분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져온 겁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리는 부사 자리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only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오직 뭐뭐만 명사. 이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좀 수식할 수 있는 부사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정답 B였습니다. 111번도 이어서 가볼게요. A, B, C, D 보시는데 얘는 접속사입니다. 얘도 접속사고요. 부사고요. 부사예요.
빈칸 뒤를 좀 보겠습니다. 중간 뚫려 있기 때문에. 근데 특이하게도 또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문장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부사가 뭔가 뭐를 연결해 줄 수는 없어요. 전 제낄 거예요. 접속사만 나왔네. 이랬을 때 여러분 얘는 좀 고급 문제예요. 이것도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접속사긴 해요. 근데 ing가 이어서 올 수 있어요. 그런 접속사의 종류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웬 뒤에 ing 나올 수 있다. 우리 예전에 이거 배웠습니다. ing pp 설명해 드릴 때 웬 뒤에 ing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설명 드렸고요. while도 되고요. since도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가지고 여기 짝꿍 누구예요? a입니다. 만약에 이런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부사가 안 되죠. 그럼 이제 한번 해석을 좀 해주세요. 한번 해석으로 접근해 볼까요? remember to 뭐뭐 할 것을 기억하래요.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것을 기억하래요. submitting the document 서류를 제출할 때지 서류를 제출하지 만이에요? 아니에요. 이걸로도 그냥 A로 갈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암기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암기해 주시면 가장 빠르겠죠. 왜요?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112번도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ABCD 보니까 품사가 달라요. 그럼 이거 문법 문제라고요. 전치사, 접속사, 전치사 얘는 부사입니다. 그럼 빈칸이 맨 앞에 뚫렸네? 컴마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구조가 아니에요. 이거 문장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에요. 그냥 PP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좀 기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치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안 오는 거고요. 접속사도 문장이니까 지울 수 있긴 해요. 다만 접속사는 ing랑 함께 쓰일 수 있는 애들이 있고요. PP랑 함께 쓰일 수 있는 애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안 되고 얘 안 돼요. 일단 PP 되면 이게 정말 많이 쓰여요. When PP Once PP 이게 정말 많이 쓰이는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좀 기억해 주시고요. as도 좀 많이 쓰이긴 합니다. 이 세 가지. 일단 받아들여지면 이 뜻이에요. 일단 받아들여지면요. 참가자들이요. 권한이 있대요. 뭐 할 수 있는 권한? 그들 프로필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게 뭔가 받아들여지면이라는 뜻입니다. 정답 B예요. 오케이? 이런 문제 많이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많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긴 합니다. 이런 건 보통 파트 6에 좀 출제가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13번도 이어서 가볼게요. ABCD 보겠습니다. A 부사고요. 얘 접속사인데요. 얘는 A as well as B. 보통 단어랑 단어를 연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So는 접속사겠죠. 부사도 되고 뭐 얘는 다 되긴 하네요. Also는 부사예요. 어쨌든 품사가 다르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해석이 아닐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는 한번 볼까요? durable 형용사. 형용사를 연결하네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 있는 건 접속사. 그 중에서도 as well as가 정말 유명한 등의 접속사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 포인트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as well as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고 A와 D는 애초에 연결 역할을 못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요. So 같은 경우도 접속사긴 하지만 접속사로 쓰일 때 뭐라 그랬죠? 완전한 문장, so 완전한 문장 이럴 때 많이 쓰이는 거지 단어 단어 연결 안 됩니다. 정답 B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4번도 이어서 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접부 문제는요 여기서 끊긴 겁니다. 112번까지가 전접부 문제였고요. 지금부터는 접속사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접속사 문제예요. 가보겠습니다. A, B, C, D. 근데 여러분이 애초에 문제를 푸실 때는 이거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A, B, C, D를 훑어보시고 이거 무슨 문제일 것 같아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A, B, C, D. 저는 바로 접속사 문제 느낌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었어야 돼요. A, nor B. 얘는 A, but 혹은 but also B. 이게 끝이에요. A 또는 B, A랑 B 둘 다 A도 B도 뭐뭐 아니라는 뜻이고요.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 A, B, C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이 뒤에 나오는 얘였어요. 바로 확인해요. 빈칸 Korean and English. 정답 뭐예요? B예요. 만약에 이렇게 바로 찍고 넘어가는 게 조금 걱정이 되시면요. 해석해 보셔도 상관없어요. Successful applicants. 이거 기억해 주세요. 합격자입니다. 여기 지금 L이 빠졌네요. Applicant, 합격자들은요. Must have, 가져야 된대요. 뭘요? 광범위한 지식을 지녀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에 대한? Korean과 English 둘 다에 대한 뜻입니다. 정답 B. 오케이,
이건 암기하면 끝나는 문제고요. 115번 가겠습니다. ABCD 보셨을 때 so that 또 나왔네요. 주어 동사 접속사예요. to는 그냥 부사죠. 뭐 너무란 뜻이고요. but also는 아까 뭐랑 쓰였죠? not only a but 혹은 이거 also 생략될 수 있습니다. be 이렇게 나오고요. so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장과 문장을 보통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뒤에 그냥 단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애초에 A랑 이거 D도 다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뭔가 봤더니 저는 이게 딱 보였어요. Not only, but also. 정답 C고요. 여러분 얘는 너무 쉽게 but also가 주어졌지만 가끔씩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도 C를 골라주셔야 돼요. 왜? 얘가 그냥 생략된 것 뿐이에요. 오케이? 너는 찾을 거래요. 판타스틱한 게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쇼도 발견할 수 있을 거란 뜻입니다. Not only A, but B. 정답 C 가시는 겁니다. 116번도 이어서 가볼게요. A, B, C, D입니다. Yet 접속사도 됩니다. A, yet, B 되고요. And, both, nor 다 보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보고요. 아 느낌이 뭔지 모르겠네 싶잖아요. 실제로 저도 이거 봤을 때 모를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냥 처음부터 바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품사가 뭔가 다 다른 걸 바로바로 캐치가 됐고 얘도 이 구조가 캐치가 됐는데 저는 이 문제 봤을 때는 바로 뭔가 출제 포인트가 안 보였습니다. 전 바로 해석해요. 오케이, 볼게요. P, C예요. 이거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P, C. 이 P라는 회사가요. Increase, 증가시켰대요. Its sales를 증가시켰습니다. Through effective advertising, 그리고 unique promotion.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줍니다. 효과적인 광고랑 그리고 독특한, 고유한 홍보. 이거를 통해서란 뜻이에요. 그러면 A and B가 당연히 맞지 않을까요? 그냥 B예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거 얘도 되고 얘도 되긴 해요. 다만 지금 얘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B로 가시는 거. 얘가 좀 많이 나와요. AND가 가장 기본적인 거여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게 117번입니다. ABCD 보겠습니다. SINCE는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 다 되고요. OR 같은 경우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A or B라고 해가지고요. ONLY IF 접속사고요. BECAUSE OF 전치사예요. 일단 빈칸 뒤가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얘는 좀 제껴주고 싶고요. 한번 봤더니 이거 보이세요? NEXT APRIL MAY예요. 그러면 APRIL과 MAY라는 단어를 연결해줘야 돼요. A 틀렸고요. D 이거 전치사? 뭔가 딜도 되지 않을까요? 문법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헷갈리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을 바로 가주세요. 제가 중간중간 해석을 바로 가주세요 하는 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마지막 후보가 두 개 남았을 때. 그럼 해석하셔야 돼요. 얘는 전 모르겠어요. 그럼 해석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바로 B를 찍긴 하죠. 왜? 등이 접속사예요. 4월, 5월 똑같은 거. 접속. 그걸 연결해 주는 게 등이 접사기 때문에 전 이걸 바로 가겠지만 모르면 해석하세요. 해볼까요? 우리는 뭘? 런칭할 계획이래요. 뭐를요? 제품을 런칭할 계획입니다. by 이거 다시 복습해 볼까요? by 뒤에 시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가지라고요. 뭐뭐까지 혹은 뭐뭐쯤에란 뜻이에요. 뭐뭐쯤에란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품을 런칭할 계획이에요. 뭐뭐할 예정인데 다음 4월 아니면 5월쯤 뭐뭐까지? 라는 뜻이겠죠. 그럼 정답 B예요. 그러니까 4월인지 5월인지 뭔가 아직은 몰라. 그럴 때 A or B 이렇게 써 정답 B로 가시는 문제입니다. 해석으로 가시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해요. 오케이? 118번입니다. ABCD 보겠습니다. 접속사고요. 접속사고요. 전치사고요. 전치사네요. 그럼 빈칸 뒤에 명사 있나 봤더니요. 지금 문장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이거 제껴주겠죠. 왜? 주어, 동사, 문장 있잖아요. 이제 남은 건 해석으로 가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so는 보통 앞에 이렇게 컴마가 있을 때 그래서 라고 해석하고요. but은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 씨가요. 비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무용품이라고 하죠. 사무용품은 주문할 거예요. 곧. 너는요. 그녀에게 말해야 됩니다. 너가 필요한 것을요. 뭐요? 하지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해야 되죠. 그래서 말해야 된다. 곧 주문을 할 거니까 그래서 너가 뭐뭐 말해야 돼. 정답 뭐예요? B겠죠. 그러니까 등이 접속사는요. 보통은 해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B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딱 두 문제 남았네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ABCD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so, nor, in, that입니다.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출제로도 모르겠어? 처음부터 해석하세요. 가장 좋아요. 볼까요? It's been a topic. 굉장히 힘든 한 주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예요, 여러분. Has been. 뭐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아우르는 건데 힘든 한 주였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부터 지금까지를 말하고 싶을 때 이런 걸 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용어를 아는 것보다 어떤 때 쓰는지를 여러분이 문장 속에서 파악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게 힘든 한 주였대요. 그리고 그 뒤에 거. The good news. 좋은 소식이래요. 어? 힘든 한 주였다 그랬는데 갑자기 좋은 소식 나왔네? 그럼 반대되는 걸 연결해 주는 게 뭐예요? 뭐 아시겠죠? 정답 A예요. 힘든 한 주였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답 A입니다. Okay. In that, 뭐뭐 임으로란 뜻이어서 얘는 말이 안 맞습니다. 정답 A로 가시는 등이 접속사 문제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갈게요. ABCD 봤더니 이것도 전접분 문제 느낌이 아니라 동사 관련된 문제 느낌이 나죠. 그럼 우리 뭘 확인해야 돼요? 빈칸이 동사 자리인가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 이미 동사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문장 맨 앞에는 주어 동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먼저 나와서 뭐뭐 하세요, 뭐뭐 해야, 뭐뭐 해라 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그럼 동사 나왔습니다. 우리랑 함께 하래요. 저녁 식사에. On Tuesday에. 그리고 빈칸 나왔어요. 여기 동사가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니요. 동사가 나올 수 있으려면은 앞에 and나 or 이런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동사 자리 아니에요. 아니고요. 아니고요. 뭐 할까요? 문장 중간에 나오는 to동사 어떻게 해석하시죠?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이 씨의 승진, 이거 홍보 아닙니다. 이 씨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케이. 보통은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C. 어, 선생님, 이거 과거 동사도 되고요. PP 형용사 되잖아요. 선생님이 예전에 PP 형용사가 후치 수식으로 쓰인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럴 때 PP 형용사 뒤에는 뭔가 대상이 있으면 안 됐어요. 이게 이거는 PP 형용사 파트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하지만 이거 실제로 파트 6에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해석을 하다 보면 문법 문제도 바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 출제 포인트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파트 6에서. 뭐요? 투동사. 뭐뭐 하기 위해서. 정답 B입니다. 이제 아마도 121번부터는 투동사, 동명사, 명사절 접속사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 있죠? 그게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1번부터 160번까지는 강의 시간이 조금 상당히 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분께서 제가 아까 강의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법 문제는요. 정말 제 영상으로만 좀 해결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껴서 시간을 아껴가지고 그 아낀 시간을 가지고 뭘 하냐? 단어장 혹은 기출 문제집에 있는 문장 해석 연습을 하시면서 그 속에 등장하는 단어까지 다 챙겨주셔야 돼요. 제가 2주 스파르타반을 해온 지가 지금 거의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동안 정말 수많은 학생분들과 1대1로 상담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제가 채워드려야 될 부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였어요. 일단 문법 같은 경우는 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200문제 중에서 20문제 나올까 말까 해요. 근데 그런 문법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특히 노베이스 분들이. 그럼 노베이스 분들이 학원을 가잖아요? 그럼 적응을 못하고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대부분 문법 수업부터 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사형식, 오형식.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장 구조를 알아야지만 해석을 할 수 있고 문법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것만 해요. 문법 공부만. 절대 점수 안 올라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조금 힘들더라도 단어 암기 하루에 100개, 200개 이상 하시면서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요. 다만 그런 분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이유는 너무 단어 암기가 안 돼 있고요. 문장 해석이 아예 안 돼 있는 상태로 오시면요. 제 수업은 스파르타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다뤄야 되는 문장이 굉장히 많은데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해왔어요. 이분들께 필요한 강의가 뭘까 했을 때 해석, 단어, 문법, 공부 방향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제 수업이 아니라 다른 분의 수업이라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 강의들을 좀 살펴봤어요. 인강을 좀 살펴봤는데 해석 중심 강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문법 강의, 단어장 강의, 기출 문제집 문제풀이 강의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강의 유형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썸네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익은 해석 시험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인 해석이 되고 이제 파트별 출제 포인트를 알았을 때 점수가 오르지 문제풀이만 많이 한다고 절대 점수가 안 올라요. 단어도 안 돼 있고 해석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너무 스킬에만 의존하시면요. 일정 점수까지는 올라가더라도요. 여러분이 목표하신 고득점까지는 절대 못 갑니다. 이건 제가 장담해요. 그래서 노베이스 분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수업을 받으시는 600점에서 800점 사이이신 분들 그분들을 위한 강의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좀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법 문제는요. 딱 이 강의 제가 이제 4탄까지 올려드리는데 160문제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에 오픈을 하게 될 건데 그 강의를 문법 그리고 해석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 다음 공부 방향 줌 상담 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올인원 강의로 제작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공부 방향이 안 잡히시잖아요. 문법은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거예요. 그 강의에서. 그러니까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강의를 싹 다 수강해 주시고요. 만약에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싶다 하시면 이제 그 강의로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문법 문제 강의예요, 지금은. 근데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싶어요. 어휘가 제일 중요해요. 어휘, 뭐를 위해서? 해석을 위해서. 왜? 해석이 되면요. 문제가 저절로 풀려요. 안 풀고 싶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토익 시험에 정말 핵심을 알고 싶잖아요. 정말 심플한 방법. 해설지 있죠. 한국어로 번역된 해설지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L씨든 R씨든 그냥 그걸로 풀어보세요. 그럼 이게 당연히 답이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막히는 이유가 뭐예요? 출제 포인트를 몰라서 그건 문법 문제인 경우에만. 다른 경우는요. 해석이 되면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정말 적어요. 근데 해석이 안 되고 다른 거에만 집중하시면 절대 점수가 오르지 않을 거고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더딜 거예요. 그래서 토익의 핵심을 조금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잠깐 좀 주제에서 벗어났지만 오늘 이렇게 81번부터 120번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문법 문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121번부터 160번 그 영상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1번부터 120번까지 내용 충분하게 복습해 준 상태로 그 다음 강의까지 수강해 주시면 여러분 문법 문제 앞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영상에 대한 자료 또한 제가 링크 설명란이나 댓글란에다가 제가 좀 제공해 드릴게요. 그 블로그 통해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서 인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아 저렇게 푸는구나 이해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제가 푸는 방식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 문제풀이 접근법을 꼭 여러분 걸로 만들어주시는 걸 목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4탄 마지막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